제 생각에는 대부분 무릎 인대들이 다치는 이유가 지면에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강이뼈의 회전 움직임이 가해지면서 많이들 다치기 때문에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호대 리뷰하는 브레이스맨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무릎 인대를 보호해줄 무릎 보호대 하나를 가지고 나왔는데요. 바로 주왕래에서 나오는 제누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무릎은 우리 몸에서 가장 불안정한 관절인데요. 그래서 활동 연령에 따라 인대와 연골 등이 쉽게 손상되는 스포츠 손상과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발생되는 퇴행성 관절염이 흔히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스포츠를 즐기시는 분들과 무릎 통증으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예방 차원에서 무릎 보호대를 착용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죠. 다양한 무릎 보호대들 중 오늘 제가 가지고 나온 주왕르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의 경우 좌우 구분이 없는 좌우 공용 제품이고요. 그리고 사이즈는 1호부터 6호까지 총 6개의 사이즈로 나와 있고 시중에는 5호까지만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사이즈 측정은 본인의 무릎을 이렇게 살짝 굽힌 상태에서 줄자로 무릎 둘레를 재어 맞는 사이즈로 구매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참고로 작년에 인터넷에서 4호 사이즈로 68,800원에 구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왕래를 판매하고 있는 스포메이트 사이트를 들어가보니 가격이 82,000원으로 올랐더라고요. 가격이 오른 점 참고해 주시고요. 현재 3, 4, 5호는 품절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주왕르 제누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를 리뷰해 볼 텐데요. 그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리뷰하러 같이 가시죠. 자, 지금 보시는 제품이 바로 주왕르에서 나오는 제누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가 되겠습니다. 먼저 보호대 원단부터 살펴보시면 니트 재질로 제작이 되어져 있고요. 다음으로 무릎 쪽을 보시게 되면 무릎뼈를 감싸줄 푹신한 실리콘 패드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패드의 역할은 보행 시 무릎의 충격을 흡수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리콘 패드가 무릎뼈만 감싸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릎 인대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해 주기 위해 정강이뼈 거친면까지 이렇게 패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보호대 뒤쪽을 살펴보실 텐데요. 보호대 뒤편, 특히 오금 부위 쪽에 통기성을 위해 이렇게 보호대 전체 원단보다는 만져보면 두께가 다소 얇은 니트 소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 옆쪽을 보시게 되면 무릎 관절의 움직임을 잡아줄 하나의 축을 따라 이렇게 굽히고 펼 수 있는 무릎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데요. 이 지지대를 빼서 여러분들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이 벨크로 위치들만 다 제거를 하면은 이렇게 손쉽게 뺄 수가 있습니다. 자, 무릎 보호대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지지대는 플라스틱으로 제작이 되어져 있고요. 지지대를 이렇게 한번 구부렸다 펴보면 특히 이 허벅지 쪽, 벨크로가 두 개가 달려있는 이 허벅지 쪽을 구부려보면 다소 원활하게 구부려지고 펴지는데 이 종아리 쪽을 구부렸다 펴보면 뭔가 뻣뻣한 느낌이 듭니다. 특히 종아리 쪽 지지대가 이렇게 뻣뻣한 것은 아무래도 이렇게 만든 이유가 있겠지만은 제 생각에는 대부분 무릎 인대들이 다치는 이유가 지면에 발이 고정된 상태에서 정강이뼈의 회전 움직임이 가해지면서 많이들 다치기 때문에 정강이뼈의 움직임과 회전을 조금이라도 막아주기 위해 종아리 쪽을 뻣뻣하게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릎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이 맨 위쪽을 보시게 되면 보호대를 쉽게 당겨 착용할 수 있는 당김 탭이 들어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플라스틱 지지대가 들어가다 보니 주왕래에서 일반 니트형 보호대보다 조금 더 강력한 당김 탭을 사용했다고 하네요. 다음으로 보호대 안쪽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호대 안쪽에 이 허벅지 부위 쪽을 보시게 되면 흘러내림을 방지하기 위해 니트 소재의 실리콘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만져보게 되면 솔직히 실리콘 느낌은 들지만 실리콘이 이런 느낌이었나, 그리고 과연 이 흘러내림 방지에 도움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실리콘이 약하게 들어간 느낌이긴 하지만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힘의 방향, 즉 아래 말고 반대 방향인 이렇게 가로로 한 바퀴 돌려 실리콘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점은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보호대 벨크로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붙이는 쪽의 벨크로는 오래 사용해도 보풀이나 이 먼지가 덜 묻고 접착력이, 보시면 접착력이 좋은 벨크로를 사용했으며, 벨크로는 허벅지 앞뒤와 종아리 뒤쪽에 이렇게 각각 총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주황룡 제누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 제품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직접 주황룡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를 오른쪽 기준으로 착용을 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앉으신 상태에서 무릎을 살짝 굽힌 다음 본인의 무릎뼈가 지금 보호대에 보이시는 이 원형 실리콘 패드 안에 위치하도록 해서 보호대 양옆에 달려있는 당김 탭을 잡아당겨 착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착용을 한 다음 허벅지 앞뒤 그리고 종아리 뒤쪽에 있는 벨크로를 잡아당겨 적절한 압박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제가 한번 착용해 보도록 할게요. 이 플라스틱 지지대다 보니까 당김 탭으로 당겨도 조금 당기기는 힘드실 거예요. 원형 실리콘 패드 안에 무릎뼈가 위치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다 올린 상태에서 허벅지 앞뒤로 그리고 종아리 뒤쪽 적당한 압박을 주시면 착용은 끝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황룡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를 착용해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황룡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를 제가 직접 착용해보고 느낀 점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존 무릎 보호대들의 경우 이 스프링으로 된 무릎 지지대가 들어가 있는 반면,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는 플라스틱 힌지 지지대가 들어가 있어 뭔가 무릎을 전체적으로 더 잘 잡아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다만 착용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가 좌우가 구분이 되어져 나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좌우 공용 제품이다 보니 무릎 지지대 또한 공통으로 사용하게끔 장식이 이렇게 접혀져 나와 벨크로가 들어가 있는, 특히 벨크로가 들어가 있는 이 부위 쪽만 압박이 들어가서 무릎 관절 주변 쪽을 조금 더 잡아주길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아쉬울 듯 하네요. 그래서 보호대가 좌우로 구분되어져만 나와도 이 무릎 지지대가 무릎 해부학적으로 장식이 접혀져 나올 테고,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벨크로만 달려있는 부위를 넘어 지지되는 범위가 조금 더 넓어지면서 무릎 관절 안정성에도 더 크게 기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보호대를 착용할 때 이 당김 탭이 보호대 양쪽에 있다 보니 보호대를 전체적으로 당기지 않아도 당김탭만으로 착용이 가능한 점이 괜찮았지만,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는 굴곡이 없이 일자로 된 스프링 지지대가 들어간 다른 무릎 보호대와는 다르게 굴곡이 있는 플라스틱 지지대이다 보니까 당겨서 착용하기에는 그리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보호대 뒤편 이 오금 부위 쪽에 들어간 얇은 니트 재질이, 제가 이 인클라인 러닝 머신에서 걸어보면 이 오금 부위 쪽이 밀착이 잘 되었고요. 다 걸은 다음 이제 보호대를 벗어보면 땀이 난 흔적이 거의 없을 만큼 통기성도 괜찮았습니다. 다만 보호대를 착용할 때 제가 맨살에 착용을 했는데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피부와 보호대 안쪽이 마찰이 생기면서 조금 까칠한 느낌과 동시에 허벅지 뒤편
벨크로가 들어간 쪽이 무릎을 굽힐 때 마다 니트 원단이 접히는 느낌 때문에 조금 불편했습니다. 여기까지 주왕릉 다이나스텝 무릎 보호대 리뷰를 마치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도 알찬 보호대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레이스맨이었습니다.